제2부에 가면 농업혁명이 나옵니다. 원래 그 구석기 시대는 농업이 없었어요. 그렇죠. 수렵 채집했습니다. 그래서 짐승 사냥해 먹고 배고픔을 열매 따먹고 물고기 잡아먹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네. 그러다 신석기 시대가 되면서 인류가 이제 농업을 정착을 하죠. 정착. 그렇죠. 현무 씨 배웠잖아요. 옛날에 역사 시간에. 네, 배웠어요. 그럼 이 농업은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재앙인가요? 아니면 오늘날 인간의 이런 문화를 만들어준 신의 축복일까요? 신의 축복이라고들 알고 있지 않나요? 농업을 했으니까 정착을 할 수 있고 농업을 안 했으면 계속 뛰어다니면서 사냥해야 되고 삶의 안정성이 없어지잖아요. 굶어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는 이 농업혁명을 창세기 이래 최대 인류의 사기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 유발 하라리는 나한테 되게 안 맞네. 뭐 말하는 것만 다 틀린다고 그러면.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만 있어봐. 요거를 뿌려. 그럼 얘가 자라. 그러면 안정적으로 식량이 공급이 되겠네. 나 힘들게 막 짐승 쫓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위험으로부터도 안전하고 그럼 나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면 여가 시간도 많아지고 완전 행복해지겠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착각으로 농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담했죠. 사기 정도가 아니라 완전 인류의 재앙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세요. 구석기 시대는요 전쟁이 없었어요. 다툼은 있었겠죠. 조직적 전쟁을 할 필요가 없죠. 왜? 내 재산이 없거든. 그럼 뭐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추우면 그냥 이동해. 따뜻한 대로. 또 사냥해 먹고 누워 자. 그렇게 굉장히 나름 여가 시간도 많고 행복지수 높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농사를 딱 지었어. 사람들은 처음에는 농사를 지으면 여가 시간이 날 줄 알았는데 아침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계속 농사만 지어. 옛날에 사냥하다 시간 남으면 잤잖아. 잘 수도 없어. 계속 농사만 지어야 돼.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냥 계속 먹고 아이를 계속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럼 이 아이들 또 먹여야죠. 그럼 또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밀과 쌀의 노예가 됩니다.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때는 쌀만 먹고요. 밀만 먹는 거야. 심각한 영양 불균형 때문에 몸도 작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네. 질병에 취약해. 농사 짓기 시작하면서 몸이 이 모양이 됐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농사를 짓려면 가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모든 질병이 어디서 와요? 가축. 메르스 어디서 왔냐? 낙태에서 왔잖아. 조류독감. 새한테서. 가뜩이나 면역력이 떨어졌는데 가축에서 오는 그런 균 때문에 인간은 더욱더 아파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국 여기 있는 농경의 시작은 인간 스스로를 노예로 만드는 불행을 넘어서서 전 지구상의 모든 종들에게는 이건 엄청난 불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코끼리, 사자, 기린 그것들이 과거에는 지구를 지배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동물원. 동물원 내지는 내셔널 지오그래피 안에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번식으로만 종의 성공을 이야기한다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건 인간이겠죠. 왜냐하면 인간은 지금 70억 마리니까 호모사피엔스는. 그 다음으로 번식으로 성공한 건 소, 말, 닭, 돼지인데 돼지가 옛날엔 별로 찾아볼 수 없었던 야생 돼지가 지금은 10억 마리 지구상에. 하도 먹으니까. 소 10억 마리, 양 10억 마리, 닭 250억 마리. 결국 인간은 자기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종은 전부 다 몰살시켜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지구의 주인으로 자리 잡았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사피엔스의 절반을 읽은 셈입니다. 아, 너무 좋아. 많이 읽었어요.